밥 먹어야지. 내가 할까? 오빠 애기가 놀아줄래? 내가 할게. 지금 순두부찌개를 하고 있고, 요즘에는 거의 다 제가 밥을 하는 것 같아요. 거의 요즘에 뭐 예전부터 그랬지만 밥은 얼굴 다 전변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계속 있는 김에 좀 뺐습니다. 엄청 많이 뺐죠. 아무튼 이렇게 순두부찌개를 제가 하고 있고 곧 점심을 먹으려고. 확진자가 600명이 늘었다네. 그럼 이제 3,000명이야 우리? 3,000명 넘었어. 어제 넘었어. 어제 넘었어? 어제 그저께 넘었어. 이렇게 해서 나 지금 야 진짜 이것도 벌써 이렇게 키가 진짜 많이 컸다. 진짜 다리가 뭐야 언제 이렇게 컸어? 벌써? 이제 머리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고. 자, 오빠랑 운동하자. 아빠 뭐 하시는 거예요? 기지개 키는 거 엄청 좋아해. 봐봐요, 우리 은호 지금 손목이 되게 웃겨. 아 이래도 되는 거야? 소세지. 여기 뭐 꼬무줄 같은 거 달아놓은 거 같아. 맞아. 이래도 돼? 발목도 그래? 발목은 괜찮아. 은호 요즘 꿀벅지 됐어요 진짜. 아주 닭다리야 닭다리. 한 닭다리보다 조금 굵어. 닭다리보다 조금 굵어. 입으로 물어보면 알아. 어 그렇지. 닭다리를 딱 물어보면 알잖아. 그래서 닭다리보다 좀 더 굵군. 오늘 점심 겸 저녁은 일단은 요겁니다. 기린이 이렇게 있고요. 요즘에 집에 있은 지 이제 2주일이 넘어가는데요. 밖에도 안 나가고 슬슬 한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슬슬 한계가 왔어?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지금 머릿속에서. 어떡하냐? 친구 좀 만나고 와. 누가 만나겠어 밖에서. 그건 그래. 지금 난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면 나는 이제 50일 전부터 애기 막 데리고 나갈 생각이었거든. 근데 못 나갔잖아. 못 나갔지. 지금 이 상황으로서는 막 100일까지도 못 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심각하잖아. 애기 낯가릴까봐. 낮은 괜찮아. 아직 100일 전까지 안 나가도 상관은 없어. 우리 나가본 애들이 나간다고. 응? 너무 안 나와본 애들은 이제 어디 나가면 울거든. 내 피 잘 피우면 내 피도 있잖아. 아니 나 울지도 않았어. 나가지. 저희 둘의 피가 섞여있으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나가는 유전자가 더 세요. 오늘 저녁은 떡볶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떡볶이는 그냥 대용량 소스를 사서 그냥 하고 있어요. 그게 훨씬 속 편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쪽에서는 스파게티를 하려고 해요. 떡볶이와 스파게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떡볶이랑 얼리올리오 완성. 지금 쭈님은 하나도 책 많이 봐서
엄마가 헝겊치 하나 더 사줄게. 지금 오늘 저녁은요 새우입니다. 새우, 새우 소금구이. 메뉴가 참 다채롭죠? 제가 냉동실에 이것저것 좀 쟁여놓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때때로 그냥 가끔씩 막 해먹고 그러거든요. 가끔 열정이 부족할 때 들어가서 보는 영상 뭔지 알아? 뭐? 아, 고기드론 아니야? 맞아 맞아. 되게 유명해 고기드론. 엄청 열정적이야. 둘리에도 엄청 열정적이야. 이제 봤구나. 그거 엄청 유명해. 이거. 아니야, 저번에 자기가 보여줬잖아. 내가 보여줬나? 어. 근데 너무 오랜만에 봤는데 너무 웃긴 거야. 이거 말고 되게 많아. 둘리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아. 고노가 요새 혼자 안 논다고. 혼자 놀만하면 부르는. 근데 이게 발로 차면 찰수록 운호가 올라가서 이걸 잘 못 차요. 더 잘 차야 되는데. 빼! 빼! 이제 우리 며칠이지? 이제 76일인가? 그런데 이걸 전부 다 컬러로 바꿔줬어요. 근데 잘 봐. 잘 봐. 엄청 좋아해. 재밌어, 운호? 응. 어이! 너무 웃기지 않아? 운호야, 운호는 발 차는 게 재밌어? 아니면 이거 모빌 보는 게 재밌어? 뭐... 갑자기 운호가 배고프다고 확 왔어. 많이 식었네. 빨리 넣어야겠다. 식었네. 조금만 넣어. 조금만. 안 넣는다? 왜냐면 물 데우는데 오래 걸려. 많이 넣으면. 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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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치? 운호. 많이 컸어. 너무나 많이 컸어. 이제 새우를 깔 겁니다. 까서 직접 까는 것보다 한 사람이 한 번에 까는 게 낫잖아요. 오. 굉장히 잘 됐습니다. 이제 이걸 까기만 하면 돼요. 운호가 많이 울어서 저 먼저 밥을 먹게 됐어요. 최대한 같이 먹고 싶은데 아직도 안 되네요. 같이 먹는 게. 에이구. 이야,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이지님. 맛있다. 이지님이 저 빨리 먹으라고 그랬는지 몰라도 다 이제 이렇게 까놨네요. 빨리 먹고 이지님하고 교대해줘야겠어요. 이제 많이 들어요. 이제 빳빳하게 들어. 야, 은우야, 재밌어? 아이고.
야, 이제 이거 영육 방식 쿠션도 이것도 이제 꽉 차가지고 이제. 아, 이거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우리 등받이로밖에 못 쓰겠다. 아 진짜. 너 이렇게 많이 컸어. 빰빰빰 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 호불호불호불호불호불호불호 호불호불호불호불호불호 호불호불호불호불호불호 이제 많이 웃는다. 이거 보려고 계속 웃기잖아 자기. 그치. 지금 은호가 폐구균을 맞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자고 있는데 폐구균이 제가 맞을 땐 몰랐는데 폐구균이 열 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해열제를 사면서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폐구균? 뭐라고 나온 줄 알아? 뭐라고? 공포의 폐구균이라고 나오더라고. 아 진짜로? 진짜 폐구균이라고 치면 공포의 폐구균이라고 나와요. 그 정도로 이제 막 폐구균만 맞으면 막 신생아로 돌아간다고 말이 나올 정도로 열이 자주 잘 잡게 나는 그런 접종이래요. 그래서 지금 좀 긴장돼. 괜찮겠죠. 근데 그런 줄도 모르고. 한번 밤에 한번 봅시다. 밖에서 회원 접시 사왔어요. 아 진짜 이게 얼마 만에 외출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오랜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초장 해가지고 초장 찍고 이거 찍고 해가지고. 이왕 이렇게 줬으니까 이렇게 먹어보는 거지 뭐. 자. 짠. 소주 한 잔. 살짝 짠. 낮술 한 잔. 낮술이에요. 술이 달다. 오늘 하루가. 응, 고단했다는 뜻이구만. 끝내줬다는 뜻이야. 응, 끝내줬다는 뜻이구만. 오늘 하루가 끝내줬습니다. 요새 그거 보거든요. 이태원 클래스. 저는 웹툰으로 다 봤는데 이지님은 지금 드라마로 처음 봐요. 맞아. 이지님 푹 빠졌어 지금. 응. 박세로이에 푹 빠졌어? 응. 아 이렇게 회한 접시 먹고 조금씩 여유로워지는 게 너무 좋다. 다만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회 한 접시 하나하나가 소중하네요. 근데 나는 점점 갈수록 살이 쪄가는 것 같다. 아 계속 집안에만 있으니까 미칠 것 같아요 진짜. 아, 저는 계속 재택근무했었거든요 여태까지 10년 넘게. 상관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괜찮은데 그래도 밖은 나갈 수 있었단 말이야. 그것조차 안 되니까 허용이 안 돼. 게, 게다가 하루도 끝났어요. 은호는 지금 열이 안 나고 그냥 괜찮네요. 목욕을 안 시키고 재웠습니다. 원래 목욕을 시키고 재워가지고 안 잘까봐 걱정했는데 자네요. 이제 시간만 되면 잘 자는 것 같아요. 아직 밤수가 두 번이나 있어가지고 저희도 푹 잠을 자지 못하지만 언젠간 저희에게도 통잠이 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것저것 할 수 있을 텐데. 요즘 은호가 너무 잘 놀아서 낮에 뭘 못해요. 왜냐면 계속 놀아달라고 이렇게 손으로 잡고 이렇게 놀 수 없는 아기다 보니까 계속 제가 놀아줘야 됩니다. 전 얼른 빨리 자야 되겠어요. 지금 8시 53분인데 체력을 많이 비축해둬야 제가 제 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새 책 만든다고 바쁘거든요. 이런 것도 다시 만들고 있어요.
약물요? 이거 제가 책 준비하고 있는데 진짜 솔직히 한 달만 회복하면 책을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와, 한 달론 택도 없네요. 지금 두 달이 넘어갔어요. 이제 100일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 이제 책을 쓰려고 합니다. 근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애기 키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네요. 손이 되게 많이 가네요. 그래서 그래도 틈틈이 이제 책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워킹맘들 화이팅입니다. 보면 100일까지 육아휴직 쓰고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은데 뭔가 눈에 밟힐 것 같아. 그래도 열심히 뭔가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목표가 생긴 것 같아요. 아, 내 새끼 장난감 사줘야지 막 이런 거. 그래서 더 벌려고 이제 어떻게 하면 저도 돈을 벌까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아기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 한몫을 할 수 있을까. 모든 엄마들의 고민이겠죠? 저는 이만 자러 갑니다. 애기 울음소리 들리는 것 같아. 한참 들려, 한참. 저는 이만 자러 갈게요. 이진님하고 바톤 터치를 하고